오늘 화장을 이제 슬슬 들어가실 거고요. 모자부터 끝나고 같이 올라가실게요. 네. 잘하셨나?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애써 담담하게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박기준 씨는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시작이 곧 끝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앞두고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수술 잘 받고 나가서 우리 가족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그냥 좀 누리셨으면 싶고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받으면 좋겠다. 주사위는 떠 잊었습니다. 선택은 박기준 씨가 했지만 과정은 이제 이분의 몫입니다. 긴장된 눈빛에 방재승 교수. 4시에 잠이 깨서 환자 사진을 한 30분 동안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음가짐이 너무 바르신 분 같아서 어떻게든 착한 사람의 복을 받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크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정말 수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소명으로 선택한 수술이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랍니다.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수술. 그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명에 맡길 뿐입니다. 자, 수술 시작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머리에 박힌 8cm의 칼날을 뽑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수술대에 오른 박기준 씨.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도 처음인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작은 실수가 곧 생명과 직결되기에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박기준 씨의 머릿속 칼날은 무사히 제거될 수 있을까요? 찰나의 실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수술.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수술 중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건 혈관 이식술입니다.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방지하고 뇌 소복을 이제 심어주는 두피의 혈관을 떼어내 칼이 꽂혀있는 혈관과 이어붙여 피가 돌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매우 정교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술입니다. 어느덧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박기준 씨는 잘 견뎌주고